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 혹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넘치는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었노라. 이게 이제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쉽게 주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 또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그걸 뚫어내는 믿음, 이렇게 너무 정답하고 일찍 손을 잡게 되면 그 고난이 들어와서 하는 일, 그 중간에 내용이 되고 과정이 되는 것이 외면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없애야 할 것이거나 다만 견뎌야 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에 대한 정의에서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훨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놀라운 몇 가지 내용을 증언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예정한 사람이라는 것, 갈라디아서 1장의 바울의 소개에서와 같이, 그는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는 창세전에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를 반대하는 전력을 가진 길을 걸어서 주를 만나게 되고 그가 아나니아가 주께서 그를 바울에게 보내는데 거부할 때 들었던 것 같이 그는 우리를 반대했고 우리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는 나의 택한 종이고, 그가 임금들 앞에 서고,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지 가서 말해줘라. 이렇게 됩니다. 거기도 임금들 앞에 서고, 이방 앞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약속, 놀라운 사역과 함께 고난이 거기 함께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당한 환난은 너희도 위로받게 하려고 그런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못나서 환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받았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너희에게도 이 위로가 넘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도 환난을 당했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걸 확신해라. 너희의 환난을 그래서 견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충성하면 해소가 된다. 보상을 받는다가 아니라 환난을 견디게 하려고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편지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해되었는지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불갑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장면, 자신이 사도이다,
사도직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도전에 대한 답,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걸 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장면에서 고린도 후서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누가 와서 못나게 굴고 사기칠 때는 다 받아주고, 진정한 나 사도는 너희가 괄세를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나도 꿀릴 것 하나도 없다. 한번 잘난 척 내게 해볼까?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말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마.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시험에 관한 것을 나오면 우리의 답은 본성적으로 극복이라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고난을 생각해봐라. 뭐 내가 빚진 게 있고 내가 뭐가 못나서 이 고생을 하며 아무 보상 없는 이 길을 걷겠는가? 그것만 봐도 내가 사도인 게 맞지 않냐? 누가 심고 거두지 않으며 누가 일하고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런 거 다 요구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냐? 내가 머리큐가 모자라냐? 내가 무슨 학벌이 꿀리냐? 내가 아무 보상 없는 이 길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고난이 등장한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이걸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 있는 것 같고 부족화되는 거예요. 도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런 것들을 잘못 쓰면 단순히 유교가 됩니다. 유교의 최고의 경지를 신독이라 그래요. 신독, 삼갈신 홀로독. 남이 안 볼 때도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잘난다. 남이 안 볼 때도 난 잘난다. 라는 현재형을 쓰려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척자를 빼고 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척을 하는 거죠. 다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려고 하는 거죠.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척이 없고 현재형만 있어요. 고난을 받고 아무 보상이 없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보이는 어떤 증언들이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사단의 사자까지 줍니다. 죽어나죠. 그걸 무슨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이겨내서 이따오로 얘기하는 거는 고난을 결국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건 겨울이면 내복을 입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겨울에 내복 안 입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가난해서 그러세요? 내복을 안 입은 게 무슨 그렇게 자랑이라서 나는 겨울이 돼도 내복을 안 입어. 그렇게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복을 입어야지. 그것이 과학이고 상식이고 도덕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십자가의 도전. 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나. 성경의 증언은 이거예요. 욥기에 나타난 것 같아요.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의 세계에서도 최고의 법칙이 자기 잘못의 문제인 줄로 알고 있는 한 모델이라고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인과 응보의 세계 속에서 완벽한 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식들이 죽고 온몸에 병이 들고 그래서 헌대를 긁으며 처량하게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마침내는 죽여주시옵소서까지 가죠. 근데 그를 몰아내는 것은 이제 친구들입니다. 친구 셋이 와서 위로하러 와가지고 계속 회개하라는 거죠. 네가 잘못한 걸 빨리 회개해라. 그럼 다시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욥은 그 서론에서 그 설정에서 보다시피 그는 온전한 자예요. 그는 의인이에요. 그게 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다 나오듯이 똑같이 친구들이 그래요. 말을 그따우로 하는 것만 봐도 넌 죄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틀렸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틀렸단 말이냐가 나오는 세계관. 하나님이 결국은 잘하라고 하는 것이고 잘하면 상 준다는 세계관. 저들에게 딱 이제 폐회로가 되고 닫힌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욥은 죽어나죠. 자기도 알 수 없죠.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밖에는 답할 사람이 없다.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뭘 가르치죠? 내가 다스리는 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는 인과 법칙을 기초로 갖고 있고 근본으로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 통치는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혼란은 그러면 기본 질서가 깨진다는 거죠. 은혜가 들어오면 율법이 필요 없어지고 은혜를 구하면 노력이 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반대로만 긍정적인 단어를 이해하는 우리의 한계. 그것이 욥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창조는 기본 질서가 잘못을 막는, 혼란을 막는, 죄를 막는 기준이 아니라 그 위로 더 나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대같이. 조용필 무대를 보셨습니까? 나훈아 무대를 보셨습니까? 그때 무대는 이 앞에 있는 스테이지가 아니라 공연이죠, 공연. 무대는 발판에 불과하지만 나훈아 나훈아 무대, 조용필 무대라고 얘기하면 그게 공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알게 하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질서들을 무대로 하여 하나님 거기서 창조를 통치하십니다. 창조란 더 주시는 겁니다. 가치와 만족과 영광과 감동에서 더 끝없이 나가는 진화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더 큰 것이죠.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작은 만족. 그래서 자꾸만 나오는 타협을 깹니다. 잘잘못을 잘하는 대로 모는 데만 이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 커지도록 안심과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을 깨는 일을 하죠.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시 찾아올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성도들의 기도예요. 자식 잘 되고 건강해서 다시 찾아올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한심한 기도를 해요.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해. 진심이야.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지 열어놓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의 다스림, 그의 약속, 그의 인도하심이 성경이 이렇게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외우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도 있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게 무슨 말인지, 왜 성경은 자꾸 고난을 얘기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양보하게 돼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나란히 가는 거예요. 고난이. 삼삼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봐,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반응도 이해도 아닌 게 되죠. 여러분들이 편안한 날은 잠시 쉬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업에 들어가면 고난이죠. 수업에 들어가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란 건 뭐냐? 내가 지금 가진 실력을 깨고 더 나가도록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이 다 들죠. 나는 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해결책은 뭘까,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을 한단다. 쉽게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 그렇죠. 이번에 그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그 가르쳐져 갖고 문제 생긴 거가 뭐에서 폭로가 됐는지 아시죠? 그 한 선생님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원래 만들고 가졌던 답안지를 문제를 바꿔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답안지만 외워 갖고 와서 그 틀린 답을 쓴 거예요. 문제가 바뀐 거 모르고. 정답을 외우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나갈 실력이 생겨야 되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거기서 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고난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십시오. 이 영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적극성을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죠. 둘째 아들이 자기 상속분 달래갖고 허랑방탕하고 굶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유복했다. 아버지한테 가서 굶어 죽는 걸 면해야겠다.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나와 반갑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십시오.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얘들아,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큰아들이 일하다 돌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작은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어? 아버지가 와서 큰아들아,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와서 잔치에 참여해, 기쁨을 나누자. 못합니다. 저 새끼는 다 말아먹었고 나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개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새끼한테는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책망이 나와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온 걸 기뻐해요, 당연히. 잃었던 걸 찾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큰아들에게 한 것 같이 아들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 적극적인 구원, 인간 존재론과 구원론과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소한 감동에 머물러서 내가 이번에 시험 잘못 보고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딴 간증이나 하고 앉았고 무슨 등수가 몇 등 내에 들지 않으면 이번엔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런 결사각오만 해갖고 피비린내가 친동, 감동, 따뜻함, 인내, 지혜 같은 단어들이 열거될 아이템이 없어. 그죠? 그 눈동자에 일단 초점이 없어. 이게 뭐 하는 태도들에 자기 인생이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꼴일까? 내 조건은 왜 이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십자가를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희생하셔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셔서 흑흑흑 얘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굉장한 반전이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는 일인지를 모르고 신파로 다 돌려버렸다고요. 30년 전에 이렇게 좋게 얘기 안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동안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명예와 무엇을 만들어요. 고함 지르는 거는 그는 치사한 거다. 이거 배우는데 6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조건이 최선의 조건이며 좀 더 나아지려면 이제 바울에게 준 것 같은 사단의 사자도 올 거예요. 겁낼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변치 못하고 숨길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현실과 존재와 운명과 시간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편해하는 모든 것은 다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맡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나아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